내가 그냥 좀 뜯어줄까? 죄송합니다. 노릇입니다. 탈피? 박해줘? 오우, 왜이래? 노릇이는 정말 독립적이라 매달하는 탈피인데도 보기가 엄청 힘듭니다. 단호합니다. 그치만 귀엽죠? 벗겨봅니다. 누가 껍질을 벗기는 건지 엄청 궁금해합니다. 뜯어먹기 시작합니다. 에피타이저를 먹고 나니까 이제 고기가 좀 먹고 싶어졌습니다. 다시 먹던 껍질로 돌아갑니다. 어금니에 꼈습니다. 노르시는 이 상태로 한 시간을 멈춰 있었습니다. 아무도 안 볼 때쯤 다시 몰래 탈피를 시작합니다. 능숙한 현올림으로 이에 꼈던 걸 빼준 다음 박력 있게 찢어버립니다. 솔직히 이럴 때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노르시에겐 안 통합니다. 방해꾼이 사라지자 다시 아빠를 뜯기 시작합니다. 조금 답답하긴 한데 인내심을 가져봅시다. 야, 얼른 해봐 좀. 내가 그냥 좀 뜯어줄까? 죄송합니다. 드디어 뜯었습니다. 이쪽은 내가 도와줘. 죄송합니다. 어이구. 아, 장갑 갖고 싶은데. 쿠키. 노르시가 더 노릇해졌습니다.